혈흥제 먹고 있는데 비타민C 먹어도 될까요? 비타민C가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러냐 뭐 약간 도움이 된다 그런 정도지 항혈액 응고제처럼 그런 약 역할을 한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비타민C는 본래부터 하는 역할 중에 한 가지가 혈액이 응기는 성분들이 덜 생기도록 한다. 내 몸에 혈액이 응기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C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혈액 응고제를 먹지 않아도 되는 몸을 만들어주는 게 비타민C인데 비타민C를 안 먹고 응고제만 먹는다.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C는 본래부터 먹고 그 다음에 응고제는 응고제대로 먹고 내 혈액이 응고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옳은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고제를 먹고 항응고가 되어져 있는데 비타민C 때문에 더 응고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타민C는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잠이 올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또 잠이 잘 오는 사람을 잠이 안 오게 하기도 한다. 머리가 안 아픈데 비타민C 먹고 머리가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픈데 안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라는 거죠. 비타민C는 내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즉 내 몸의 항상성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내 몸이 잘 조절되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항응고제 먹으면서 비타민C는 먹어주는 게 맞다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비타민C를 하루에 1000mg씩, 6000mg씩 먹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다. 항산화 역할도 해준다. 그 다음에 혈압 높은 것을 조절을 해줄 수 있도록도 해준다. 심장을 보호해주기도 한다. 면역 시스템을 개선시켜주기도 한다. 그 다음에 철분이 부족하지 않도록도 해준다.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굉장히 많은 좋은 역할들을 하는 이놈을 안 먹을 이유가 있겠냐. 예, 그래서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라는 거고요. 열심히 챙겨 드셔서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님 명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고려원단 중성 비타민C를 오늘 구입을 해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설명서에 하루 한 알 먹으라고 돼 있는데 여러 알은 먹어도 되나요? 성분을 보면 여러 가지 비타민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던데 하루에 여러 알을 먹으면 다른 비타민 영양소가 오버돼서 오히려 부작용이지 않을까 해서 박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여러 알 먹어도 괜찮습니다. 비타민C는 원래 박스에는 뭐 한 알 먹어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러 알 먹어도 됩니다. 중성 비타민이 흡수가 잘 된다고 해서 여러 알 먹어서 너무 많이 흡수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많이 흡수되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비타민 성분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분들이 결코 많은 양이 아니다. 그래서 중성 비타민 열심히 챙겨 먹는 게 더 좋다. 여러 알도 먹어보고 한 알도 먹어보고 해보시면 내 몸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가 당뇨에 좋은가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저는 당뇨 전 단계인데 1000g을 먹고 있습니다. 더 먹어야 하나요? 더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양을 먹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뇨를 좋게 하기 위해서 먹어주어야 되는 영양제들, 비타민C,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고열 용융소금, 소화효소제, 마그네슘, 비타민 B100 요 정도는 꼭 챙겨 먹어야 지금 현재의 당 농도에서 10에서 20 정도는 내려가 버립니다. 요거 잘 챙겨 드시면 그리고 또 잘 해보시면 훨씬 더 정상적인 범위 내로 들어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이신 분 비타민C 훨씬 더 양 늘려서 먹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라는 건데요. 보통 6g 이상 먹습니다. 오메가3도 하루에 6g 이상 먹는 게 좋고요. 유산균은 하루에 3번, 키토산은 6알 정도, 그리고 용융소금은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 정도 나오도록 음식에 넣어서 드신다. 그다음에 소화효소제도 식사할 때마다 하나씩 먹어주는 게 소화가 잘 되어야 당도 떨어뜨릴 수 있다. 마그네슘은 당 대사를 시키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시는 게 좋다. 비타민 B100 안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잘 만들어내는데 쓰이는 거다. 요렇게 챙겨 드시면요. 쑥 내려갑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논지 해모가 더 비싸던데요.
암 환자라 신경 쓰여요. 논지에모 제품 찾아 먹을 필요 없을까요? 하루 2,500에서 2,700mg 정도 메가도스 하다 보니 비싼 건 부담스럽더라고요. 자, 비타민C, 난지에모, 그 다음에 각종 영양제들, 대부분의 영양제들이요. 난지에모, 이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마케팅에 속아하시고 있는 겁니다. GMO, 난지에모,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양제로 먹고 있는 것들 전부 단일 물질로 되어져 있고 그 물질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MO 때문에 일어나 있는 여러 문제 물질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GMO가 왜 나쁜 거냐. 토마토 이걸 통째로 먹는 경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나나, 옥수수, 비타민 A가 첨가되어진 황금쌀, 그 다음에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콩, 이 콩을 먹을 경우에, 그 다음에 예, 옥수수를 먹을 경우에, 바나나를 먹을 경우에, 토마토를 먹을 경우에 이게 예, 유전 조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통으로 먹을 때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비타민C는 옥수수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든 뒤에 그 포도당 거의 99%짜리 이상의 포도당을 가지고 또 99% 이상의 비타민C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옥수수 속에 들어있는 GMO 관련 유전자 같은 건 전혀 비타민C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콩 GMO 옥수수. 이 콩 속에 GM 단백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콩 속에 지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분해를 해서 간장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 지방을 가지고 대두유를 빼내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탄수화물 옥수수를 가지고 전분당으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옥수수에서 기름을 뽑아 가지고 식용유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래 버리면 유전자 변형 DNA 검출 되어지지 않는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콩으로 먹을 경우에는 유전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네, 걱정 마시고 특히 영양제의 GMO 전혀 관련 없다. 이렇게 보시고 드시면 됩니다. 이건 먹고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걸 몇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타민C 하루 6,000mg 먹고 손발 따뜻해지고 111변 변비가 쏴악 없어졌으며 아침에 잘 일어나고 잇몸이 튼튼해졌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유튜브로 비타민 만나게 돼서 저에겐 행운입니다. 저는 비타민 하루 12g 정도 먹은 지 이제 6개월 되었어요. 만성피로 무기력증으로 시장도 못 갈 정도였는데 다 사라지고 입맛이 없어 늘 밥을 편식을 하고 만성위염으로 고생을 하고 밤에는 잔뇨로 2회 이상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입맛도 좋아지고 만성피로도 밤잔뇨도 없이 아침까지 잘 자고 혈압이 정상으로 됐어요. 너무너무 삶이 행복합니다. 비타민 전도사가 됐어요. 멋지죠. 여러분들도 비타민 C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댓글 올립니다. 저는 분말 하루 6,000mg씩 먹은 지 2년 다 되어 가는데 발이 시려웠는데 발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에 선생님 유튜브 보고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비타민C 드시고 좋아진 거 있으시면 열심히 이 댓글창에다가 적어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